안녕하십니까. 전태석의 유수소스탑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이 3일간 제주남방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4일간 제주남방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한미일 국방당국이 연례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한 후 처음으로 시행한 훈련입니다. 지난해 훈련 정례화에 합의한 뒤 벌인 첫 훈련,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두 척, 미 해군 전략자산 칼빈스함 등 다섯 척,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 등 두 척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미 칼빈스함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에 한반도를 찾아 해상훈련을 펼쳤는데, 항모에는 최신 스텔기 전투기, 호카이 조기 경보기 등 항공기 90대가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감사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가 지역화폐와 대북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한편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됐으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지역화폐는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헌법에 명기하고 대남기구를 정리하라는 지시사항을 쏟아냈던 것과 관련해 이미 사용했던 카드를 재탕하며 대남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겸 국무위원장이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이며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는 선언은 가히 파괴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또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4,5선 중진위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칼로 죽여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나쁜 범죄를 저지를 것뿐이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도 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7일 최근 북한이 정치적,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는 데 대해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준비한다면서 자기네 무기를 남의 나라에 파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김정은이 허세나 공갈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팔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이런 사정을 알고 갑자기 쳐들어오면은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다며 약점을 감추기에 역으로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굳건한 이상 북한이 쉽사리 도발하지 못한다며 총알이나 포탄이 오갈 수 있지만 천안함 폭침과 같은 특대형 도발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팔레스타인, 후티 반군 등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포탄까지 무기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탈북 4년 만인 2020년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평양에서 출발해 함경남도 지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전력 공급 문제로 선로를 이탈한 뒤 전복하면서 400여 명이 숨졌다며 미 자유아시아 방송이 16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출발해
단천을 지나 함경남도 금덕으로 향하던 열차가 해발 700m 높이 리파역으로 향하던 중 전력공급 문제로 선로를 이탈, 열차 뒤쪽 객차 7량에 탑승했던 400여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열차는 단천역에서 급경사가 시작되는 동암역을 지나 리파역으로 올라가던 중 기관차 견인기 전압이 약해지면서 뒤로 밀렸고, 이로 인해 뒤쪽에 7개 객차가 탈선해 3m로 떨어져 타고 있던 주민 대부분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론 형성에 기하여 정치인으로 신중한 발언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해 재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SNS에 이정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 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이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이였던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당시 청와대 고위급 인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는 17일 혼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 씨를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 이스타제스에 채용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기부 산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에는 경남 양산의 서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가 약 700만 명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국가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제주도 연간 관광객 수 1300만여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17일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2,507만 명으로 집계했는데, 팬데믹 직전 사상 최대였던 2019년의 3,188만 명에는 못 미치지만 79%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한국이 전체의 28%인 69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방일 한국인 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 750만 명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558만 명과 비교해서 25%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9년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로 이른바 노재판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년도보다 관광객 수가 줄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와 달리 저렴한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 간 항공편이 대폭 늘어나고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 위의 지방노선까지 재개된 것도 관광객 증가에 한몫을 했습니다. 최근엔 굳이 휴가를 내지 않고도 주말에 제주도를 다녀오듯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는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대규모인 이 전쟁은 곧 2년이 됩니다. 2023년 가을 이후 전선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대략 20%를 점령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상태에서 전쟁이 교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쿠데타, 암살, 내란 등
양국 국내외 정치적 격변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공모했고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 내 반전 시위에 주목을 했습니다. 2023년 6월 러시아의 대표적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의 반 푸틴 쿠데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8월 항공기 사고로 바그너 그룹 지도자들이 사망한 후 러시아 내 뚜렷한 정변의 증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집중된 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모두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푸틴과 젤렌스키 현 대통령은 모두 자국의 80%에 이르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계엄 상태인 우크라이나는 대선 연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지원의 양대 측인 유럽의회 선거가 6월에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월에 있어서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8일 저녁부터 강원도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동북부에 있는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강원동 안에 찬 공기가 유입돼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고도가 낮은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최대 15cm,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는 2 내지 7cm, 강원 남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1 내지 3cm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 내지 60mm, 경상권 5 내지 30mm, 강원권 충청권 5 내지 20mm 등입니다. 기상청은 광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식 기간 19일부터죠. 기준으로 강릉 부근의 강수 형태가 눈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동하는 관람객과 여행객은 빙판길, 도로 사르름 등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일 이후로는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더 확장하고 남쪽의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강한 동풍이 유입돼 강원 영동 중심으로 많은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눈과 비는 22일까지 강약을 반복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 시청자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하십시오. 전태석의 유주소식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